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박영선 후보로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두둔하는 목소리 혹은 두둔하는 듯한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좌불안석 상태일 겁니다. 대단히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박원순은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는 그런 주장을 3월 23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점을 고려하면 그런 종류의 글을 올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차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행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다음 날인 3월 24일 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찰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발언으로 또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은 그냥 단발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고 박영선 후보와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다퉜던 우상호 후보의 발언, 즉 박원순이 우상호이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다. 이런 파격적인 발언에다가 또 근래에는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과 증언을 담은 책까지 출판되는 것을 보면은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 혹은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전반적인 그런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진실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그런 여권의 분위기를 염두에 두면은 여권 내부에서 그런 주장들이 끊이질 않고 잊을만 할 때면 자꾸 등장하는 그러니까 줄기차게 나오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고와 행동으로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시민들이라면 그 사실과 진실 여부를 따지고 싶어하고 가능한 사실과 진실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바라기 때문에 집권청 내부에서 핵심 인사들의 발언의 가운데서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이해하기가 힘든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을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한 번 정도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인센티브는 중요하다는 평범한 검언을 한 번 더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에 사실과 진실을 가리는 일은 인센티브는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검언에 비추어 보면은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인지 거짓은 무엇인지 쉽게 말하자면 사람은 남는 것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람은 인센티브가 충분해야 움직인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은 온전한 발언이나 행동이 무엇인가를 인센티브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잘잘못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해자, 가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 동기, 측면만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여권의 핵심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언들이 갖고 있는 심각성과 또 해악을 충분히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입장에 우리가 한번 써보시죠. 정말 이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하고 한 번 정도 더 고려하는 겁니다.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그것도 미혼 여성입니다. 미혼 여성이 성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지어내거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사건을 폭로한 다음에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꾸며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가 아니고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의 행동 동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이익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할 이유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냥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정도만 더 생각하고 한번 정도 더 이해하려고 달라들면은 2차 피해, 3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제공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할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입장을 바꿔서 가해자, 피해를 끼친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가해자는 충분한 발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방어권을 모두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가 강제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방어권을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강제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이 방어권을 포기해버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마지막 수단이 바로 생명과 관련된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방어권이 있는 사람이 방어권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스스로 저세상을 선택하게 될 때는 그것은 선의가 아니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여지, 방어를 앞두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툼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절대 극단적 선택을 택하지 않죠. 살아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위 보고서를 굳이 들춰보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방어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일어났다. 이것은 곧바로 가해자가 사건을 인정한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51명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작성한 보고서가 담고 있는 성추행은 공식적인 사실이고 명백한 사실일 뿐입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그 사실에 어떤 논평이나 비평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이 사실인 것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안이 이 정도인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 3차 가해를 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수 있는 그런 언행들이 계속되는 것은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회가 짐승의 사회에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사회에 다가선다는 것은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정의를 정의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회가 사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사회가 있다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온전한 인간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추후에 정말 피해자를 공격하는 듯한 또 공격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나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언행은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한 농객의 주장처럼 그러니 당장 멈춰라. 그 징그러운 가해를 그 표현을 꼭 인용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